자,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샌드위치 구조가 많습니다. 샌드위치라는 것은 아시죠? 양쪽에 어떤 일정한 틀을 갖고 있고 그 사이에 핵심을 감추는 기법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날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공회석상에서 논의되어진 내용들을 마가가 기술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것이 큰 의미의 손상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가의 기록을 중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가 되죠. 원래 기록이라는 것은 그래요. 쓸수록 덧붙여집니까? 자꾸 잘라집니까? 쓸수록 덧붙여지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에 해당하는 짧은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이 오리지널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자기의 각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한 실질적인 사복음서의 원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공회석상에서 논의되어진 내용이 소개가 돼요. 어떤 의논을 했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명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별개의 절기가 아니고 맞붙어 있는 절기죠. 유월절이 오늘이라면 오늘 유월절을 지내고 예를 들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기가 됩니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라인 선상에 묶여진 하나의 절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절기는 유대인들 남자가 1년에 세 차례는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되는 그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계 각처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대의 남자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인파가 부글부글 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또 새로운 그 리더, 수많은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잡았을 경우에 일어날 어려운 예상들을 공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도 명절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1절, 2절에도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가 기록되어 있고 10절, 11절에도 예수를 넘겨줄 괴계가 꾸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느 한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그 사이에 슬쩍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뒤 틀 속에서 이 사건이 갖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봐야 오늘 사건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다니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기 지금 시몬이라고 불리운 이 나환자는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은 환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 초대가 돼 있어요. 자, 그림을 근데 잘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실 때죠? 식사하실 때, 식사하실 때. 자,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그림을 스케치 형식으로 한 컷의 그림으로 탁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이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무엇 때문에 유명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상을 베풀었다는 말은 잔치상, 식사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어도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호의와 가족에 가까운 친밀감을 강조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가 단순히 밥 먹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제요. 그래서 이들은 식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럽니다. 그 식자가 음식할 때 식자입니다. 그리고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야. 요즘 미생에서 장그래가 우리라는 말에 뻑뻑 가죠. 우리 할 때마다 걔는 이 완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그만큼 이 식탁은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는 현장이면서 한 가족으로 초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가 죄인을 상징하는 과거의 문둥병 환자였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과거의 죄인 되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환자이었던 이 시몬과 한 식탁에 앉아 있어요. 마치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왕의 초대에 우리가 초대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구원의 결론적 그림이에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식탁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원수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앉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분 앞에 있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그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지금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구원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죠. 오늘 이 시몬이 그런 은총의 자리에 지금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해프닝이 벌어져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1절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가라는 기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인이라는 무명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간과한 채 많은 해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적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 본문을 맞닥뜨리면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는 퍼뜩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밀려오냐 하면 아, 나도 이 여인처럼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의 결론이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어느 방향으로 끝이 나냐 하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드리자. 이렇게 끝이 나는. 그래서 헌신한 한 여인의 헌신의 이 메시지의 초점이 끌려가고 맞추어지는 해석적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가 왜 이 여인을 무명으로 처리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은 한 여인의 헌신과 그 헌신의 열정에 일절 메시지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3절을 다시 보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죠.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에 소개된 나드는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정확하게 인도산 기름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입품입니다. 값이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자들이 계산 빠르게 계산을 했죠. 가격이 얼마짜리로 나왔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이 매겨졌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 안식일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걸르지 않고 1년 내내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값진 양의 기름이에요. 그럼 이 기름은 당시 어떤 용도로 주로 쓰여졌는가 하면 이런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첫째, 여인들의 가장 고귀한 그 신체적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인들에게 가장 고귀한 신체적 위치. 물론 기준이 각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 가치로 이 당시에는 여인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 이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향유는 여인의 머리를 손질하는 데 쓰여집니다. 아니, 그 비싼 걸. 그것을 오늘 우리식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이 당시에 여인들의 머리 손질은 사실상 생명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여인들의 머리는 굉장히 길었죠. 오늘처럼 숏커트, 뒤에서 보면 머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머리 길이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미용에 사용했습니다. 피부 미용. 이게 사람 사는 사회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썼던 용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장례하는 용으로 이 기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여인들에게는 시집을 갈 때 혼수품 중에서도 최고의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여인이 이 혼수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수집하고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애정이 담아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순간 그 가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준비되었던 것을 과감하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십시다.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또는 율법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들의 말이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놓고 묻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으로도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실행 항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저 여자가 저렇게 귀한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까 화가 난 거예요. 뭐 어떤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이 분노는 지극히 옳은 분노고 정상적인 분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의 분위기상.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섭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자,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저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랍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랍니까? 예.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엄청난 메시지의 차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가 뭘까요? 쉽지 않죠, 구분하기가. 예. 예를 하나 들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20, 이제 군대 제대하고 막 이제 전도사 생활을 어느 교회에서 할 때인데, 그러니까 복학하고 뭐 한 26 됐을 것 같아요. 애기죠, 애기. 중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맡고 있었는데, 한 날은 교사 한 분이 젊은 여교사인데, 거의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사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 이제 편안히 자리를 좀 마련해 드렸더니 먼저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대요. 남편이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또 일이 겹치면서 안 되다 보니까 부도도 맞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잘 살았 분인가 하면 그때가 70년도 후반이니까 가정에서 키우는 자녀를 사립 학교를 보낸다는 건 웬만큼 부자 아니고는 엄두를 못 내는 시절입니다. 웬만하면 다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지 사립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있어야 돼요. 요즘도 그건 물론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벌이가 좋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아이를 이제 남자아이인데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도 그렇게 가정적으로 부담도 없고 충분히 그럴만했대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덜이 난판인데 차도 팔고 뭐 다 청산을 하고 정말 이제 남의 집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판인데 유독 남편이 양보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끝까지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사립초등학교에 계속 보내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은 안 되는데 그냥 일반 공립학교에 전학을 시키면 학비도 싸고 저렴하고 학교도 가깝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심하게 다툼을 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전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26살. 제가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제가? 26살짜리가.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정신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남자란 동물은요, 현실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명분론자들입니다. 그냥 두세요. 아마 그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애정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너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존감의 보루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아, 그런 속 깊은 심리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래요. 응? 근데 제가 그때 26살이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해줬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냥 내비뒀대요. 그럼 그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정이 원만하게 회복이 됐지만 자,
옳고 그른 거를 따지면 남편의 행동은 틀리죠. 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옳다 틀리다 개념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참고하는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그 책이 있어요. 이분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원어학자인데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 좋은 일에 대한 문장을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적절한 아름다움.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무너진 세상과 폐허가 된 인간의 내면을 향한 최고의 목적지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여러분 적절한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이렇게 TV에 이제 여러 명들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눈, 코, 입 각각 뜯어보면 굉장히 눈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입도 잘생겼는데 멀리서 보면 조화가 안 돼 있어. 그런 얼굴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 코, 입이 그렇게 썩 잘생긴 건 아니야. 여기도 지금 몇 명 보여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리에 원래 있던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원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칭찬한 것은 보통 칭찬을 한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적절하게 아름답다. 최고입니다. 우리 3.1회 청년들이 다 예수님에게 적절한 아름다운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옳은 개념보다 훨씬 높은 개념이에요. 이건 비교급으로도 언어가 무색할 정도의 높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이 여인에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칼론 에르곤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적절한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여줍니다.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사실상 전부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남달라요. 어떤 때 머리를 푸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여인이 머리를 풀 때는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머리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 매우 깊은 헌신이 아니라 헌신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이 이 속에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뭘까요? 히브리인들은 한 네 경우와 다섯 경우에 걸쳐서 기름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언제 기름을 붓는가 하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손님이 올 때도 기름을 부어줍니다. 존중한다는 의미죠.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의 겹쳐지는 고백이 이 행위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인은 먼저 자기의 머리를 풀어요. 마가는 그 조명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철저히 자기가 부정되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절 시작. 네. 이 여인의 행위는 자기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이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입습니다라는 옳은 가치보다 더 높은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가 하면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 얘기 나옵니까? 솔직히? 예? 십자가 얘기 나올 때마다 마리아 얘기 따라서 같이 해요? 안 그러던데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복음이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행한 행위 속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복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고난,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이것이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주님 앞에서 쏟았던 고백이 전파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멋진 기록이 하나 남습니다.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날이 밝으면 특새와 함께 또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루 속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설레임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증언자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순종, 결단, 적절한 아름다움에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 온 생애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